경치 자체가 멋지네, 멋져. 응? 정말로 케케모건 집이네 아주 이 집은 케케모건 집이요 정말 멋지고 예술이로다, 예술이야. 그야말로 청선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제 곧 사라져갈 그런 정말, 이야, 멋진 집이구만, 멋진 집이야. 응? 어찌하여 이런 집이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냐. 진짜 리얼하구만, 리얼. 기운이야. 리얼한 어우, 귀신이 마치 귀신이 움직이는 듯한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좋은 걸 썼네. 좋은 걸 썼어. 야, 이런 집을 볼수 있다는 게 행운이지, 뭐. 이거, 어디서 봐, 이런 걸. 이제 곧 바람결에 사라져갈 청선의 옛집.
진흙으로 착착 싸발라가지고, 저 건너에 도깨비 차는 딱 있고, 나무 상당히 좋은 걸 썼네. 상당히 좋은 걸 썼어. 뭐 이게 수수대인가? 수수대네. 수수대. 이건 물풀이. 정말 리얼하구만, 리얼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에 정 붙이고 살던 사람들 떠나가고. 어저버 태평연화는 꿈이었다 하노라. 잔목을 빠개가지고 막 진흙을 착착 발라가지고. 참. 마치 한 폭의 그림 인형. 빗물은 뚝뚝 떨어지고. 나무 상당히 탄탄한 거 썼네. 탄탄한 거 썼어. 나중에 나무를 이렇게 댄 데다가 나중에 세면을 이렇게 발랐네. 위에는 진흙을 발랐고 밑에는 쓸쓸한 대가에 도깨비란 놈이 혼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요 이렇게 산골집스럽게 이렇게 해놨네. 나무는 상당히 좋잖아 봐. 탄탄.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별처럼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속 오녀야 눈누나 이처럼 김은 아이처럼 조심 징금다리금 나들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누가 그 손 모아 날 위해 기도하리라. 야, 나무로 참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말이지. 멋지게 해지는 역에.